오늘 정부는 화물연대에 대한 반헌법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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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는 아예로 핵심 협약에 반하는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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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로가족 과속을 줄이자는 안전운임제, 올 연말 없어지는 이 제도를 유지하고 42만 화물노동자 중 불과 6.2%만 적용받는 이 품목을 넓히자고 화물노동자들이 재파업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 재파업 할 이유도 필요도 없었던 파업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6월 8일간의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으로 노종 간에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과 품목 확대 추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말 지금까지 정부는 무대책 아닙니다. 화주 운송자변에 편에 서서 오히려 안전운임제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전적으로 이 책임은 바로 정부 여당에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 여당의 책임이 명백하니까 도둑놈이 매를 든다고 이 정부는 요구도 방식도 정당한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에 불법, 대법, 온갖 악랄한 프레임을 씌워서 탄압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과연 누가 자행하고 있습니까? 바로 윤석열 정권이 업무개시명령, 업무복귀 가이드라인, 심지어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경찰을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 협약, 헌법, 근로기준법 위반은 물론이고 업무복귀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종 불이익 협박을 가족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만나서 자행하고 있습니다. 있는 법은 안 지키고 없는 법은 억지로 만들어서 오직 노동조합을 때려잡고 테러하고 파업하게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윤석열 정권의 몰락을 예감합니다. 정권의 지지율이 바닥칠 때마다 자신의 치부를 가리고 민주노조, 민주노총 죽이기에 나서는 이 낡고 낡은 프레임으로 탄압을 자행하고 있으나 역대 정권 이러한 탄압 성공을 거둔 사례가 없습니다.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노동자들의 저항과 투쟁으로 여러 전임 대통령의 몰락과 불매만 우리가 앞당겨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하고 선포합니다. 공공운수노조 그리고 화물연대본부는 근거도 명분도 정당성도 없이 진행되는 불법 탄압에 맞서 기꺼이 맞서 투쟁해 왔습니다. 그리고 굴복하지 않습니다. 탄압만큼 더 완강한 투쟁과 연대로 화물연대본부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그리고 받은 만큼 반드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